생존의 조건은 사실은 적응이라고 생각해요. 적응하고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상상하지 않고서는 어렵죠.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. 우리 한석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나무들을 다시 조합해가지고 나무를 다시 만든 작업들, 이런 작업도 좋았고, 한석현 작가가 이번 포럼 새로운 생존 조건은 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. 거기 새로운 그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생각을 합니다. 또 뭉쳤습니다. 전 이 시간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, 논의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한 단어로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순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. 순환. 아, 순환. 네. 물의 순환, 뭐 플라스틱의 순환.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 이제 슈퍼내추럴이라는 작품인데, 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거는 네네네. 들어가서 보다가 한석현 작가님이 계신 거예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되게 그 흥미로웠던 게 크라우드소싱도 하시고, 그리고 그 플라스틱 가지고선 약간 그 유토피아적인 도시 형상을 만드셨지만 굉장히 유의적이기도 했었고요.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 작업을 준비하셨었나요? 웰빙이 아마 2000년 초반에 좀 되게 중요했던 어떤 문화적인 코드였던 것 같고, 웰빙이 아마 이어지면서 이제 환경적인 관심들이 이제 높아진 것 같아요. 뭐 돈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생각하게 되면서 환경적인 관심도 많아졌고요. 그 관심들을 소비 행태를 연결하기 위해서 약간 그린 마케팅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광고판이나 뭐 포장재, 마지막 이런 것들 초록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. 옷들 모으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나의 약간 정원 같은 거를 설치를 했던 거죠. 좀 크게 설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의 상품이 아니고 전체 이제 초록색 그 어떤 정원처럼 보여지는 게,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되게 좋아해요. 그러나 뭔가 좀 씁쓸함이 남는 즐거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저희 세대에서는 이런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,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, 저는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주실 때 대나무로 되어 있고, 대나무 얇은 걸로 되어 있고 종이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, 아, 그거? 그런 도시락으로 싸주셨었어요. 혹시 뭔지 아세요? 기억하세요? 네네네네네.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,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. 그러니까, 예,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, 야, 너는 몇 살인데 이런 얘기를 하냐, 그런 얘기 하시는데, 플라스틱을 들고 다니면 그게 제일 잘 사는 집안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도시락이 됐었어요.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이 나중에는 어떤 그 부의 상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세련됨의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모바일 폰도 사용하고 있지만, 그것도 사실은 유리랑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, 저희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아이템이잖아요. 사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좋아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예를 들면은 나무로 된 거라든지 뭐 어떤 손잡이도 나무로 된 거를, 와, 이거 고급이네 이러고, 플라스틱이면 에이 싸구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, 또 뭔가 어디 가서 뭐 가죽이 덮여 있으면 아, 이거는 진짜 좋은 거네 이러는데,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.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제가 지금 작업의 주제로 했던 것들을 더 진짜 본격적이고 더 이것이 깊어지도 심화되도록 이제 많은 활동가분들이 하셨었던 거고,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 되게 존중을 하는데, 오늘도 지금 이 테이블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는 것처럼 이걸 벗어나긴 정말 어려운 거예요. 우리 예술하는 사람이 뭐 각 분야에서 그 문제를 조금 다룰 수 있겠지만,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해서 얼마만큼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, 뭐 일단 나 스스로도 실천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. 그런 측면에서 한 작가님의 작품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 뭐냐면은, 그 도시와 자연, 플라스틱과 나무, 그 중간에 딱 서 계시면서 다 양쪽을 다 말씀 주시는데, 매우 감성적인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, 성공하신 분들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세요. 사실 저기 자른 지가 거의 한 2년 이거요? 네, 2년, 대부분 2년 된 거거든요. 근데 싹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네. 저희 산살구나무에서도 싹이 나오고, 거기도 새싹이 자라나요?
어, 그럼요. 아직도 자라죠. 예. 네.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. 박달나무에서도 이렇게 싹이 나와 있는 게 있고. 사실 자연이 아름답고 자연이 이제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얘가 잎과 꽃을 맺고 잎이 떨어져서 버림이 돼서 다시 또 이제 뿌리 영향을 주는 게 순환 경제인데 굉장히 사실은 간단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그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.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뭇잎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든 인공의 형태의 나무지만 거기에서 자라게 된다라면 저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던 작업이고요. 나무들이 사실은 잘리지 않고 더 자랐으면 얼마만큼의 그 큰 나무가 됐을까 약간 그런 상상들이 시작점이었었고요.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읍 와동분교라고 지금 폐교가 된 지 오래돼서 남겨져 있는지 좀 오래된 공간이고요. 이번에 이제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라는 행사가 있어서 이 장소에서 작품을 해달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. 여러 가지 벌목된다거나 이제 도로 포장 같은 공사 때문에 이제 잘려진 나무들을 모여놓은 곳이 있었어요. 거기서 가장 이제 좀 오래되고 큰 나무들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. 이 그루터기를 보면 사실은 그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 그루터기였으면 좋겠어요. 얼마나 큰 나무였을까를 생각하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새롭게 자라나는 새로운 나무에 대한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. 한번 올라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? 올라가는 게 저쪽. 아, 저쪽으로. 아, 이게 재밌는 게 이 죽은 나무를 모아가지고선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가 또 작은 또 생명체를 또 잉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요? 여러 가지로 좀 취약합니다. 땅에 있는 거랑은 다르고 햇빛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도 강해지고 습기를 머금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은 식물들을 위해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거였었고 얘가 그래도 수분을 계속 공급해주면 최소한의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지? 네. 껍질 위에는 없었던 건데, 그렇죠? 네, 껍질 아래. 얘는 그럼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나? 어떻게 되죠? 지금 계획은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제안은 원래 이제 100년 프로젝트를 100년 드렸던 거예요. 이 작품이 이제 계속 사랑을 받는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. 이번에 이제 제작하는 작업은 그동안에 제가 다시나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해오던 작업의 연장선에 있어요. 좀 다른 부분은 이번 작업은 이제 저는 일단 어린이를 위한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었고요.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떤 감흥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좀 상상을 좀 했었어요. 여기 이거 되게 버섯 같지 않아? 그 앨리스 책 같아. 맞아, 앨리스 책에서 나오는 그 물 같아. 그죠? 와, 근데 진짜 예쁘다. 그거 하니까 이건 가짜꽃 같아. 나 근데 되게 진짜 같지 않아? 진짜야. 그치, 이거 진짜. 진짜 같아. 진짜야. 새로 태어난 아이들,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
할아버지들도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즐겁게 놀아서 세상이 정지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뭐 다들 못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. 거의 저의 생활 자체로 저는 멈춤의 시간이 딱 있었거든요. 되게 오랜만이었어요.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, 더 이제 또 새로운 생각에 머리가 더 유연해진다거나 할까요? 작업의 상상도 좀 바뀌어지고요.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저한테도 굉장히 낯선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적응이 좀 더 빠를 수 있겠죠. 어쩌면 시대가 열리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또 적응해야겠죠.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상상하지 않고서는 어렵죠. 네. 새로운 방법을 또 상상해야 되고 새로운 방식, 새로운 삶의 방식, 또 새로운 도구들 기본적으로 다 상상에 기반을 하는 거겠죠.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거겠죠. 제가 뭐 미술가로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쩌면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들 연상하거나 지금의 시대를 연상하고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어떤 뭐랄까 상상의 기초가 되는 씨앗을 만들어주는 정도? 네. 라고 생각은 합니다. 네.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상상이 필요합니다.